되세요. 이미 저는요 올림픽을 못 가는 걸로 돼 있죠.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거진 이제 운동 생활이 끝났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고 다음에 저는 진짜 기적적으로 올림픽을 갔고 제가 중위권을 했습니다. 예, 진짜 이를 악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꼬링을 하고 나서 제가 이 고통을 참으려고 제가 이 입술을 깨물고 탔어요. 끝나니까 여기가 빵꾸가 나 있더라고요. 입술. 예. 그러한 고통을 참고 견뎌서 비록 금은동메달은 못 땄지만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 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랬지만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금메달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 소년한테 했어요. 근데 그 소년은 보지도 않아요. 이미 빨리 내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얼굴 표정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테니까 내가 너의 약속을 지키면 너도 힘을 내서 약을 먹고 치료받고 재활해서 너도 네 꿈을 향해서 같이 나가자. 약속을 저 혼자 한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선생님 씨. 예. 현실적으로 그 당시 세계 랭킹이 몇 위 정도였습니까? 과망이 없었죠. 사실 대표팀 10년 동안 제가 세계 메달을 없었어요. 국내에서는 계속 1위 자리를 지켰는데요. 세계에서 1등 한 적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열심히 해볼게 하고 제가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하는 겁니다. 혼자. 네. 끝까지 제가 혼자 하고 교장 찍고 복사하고 다 했습니다. 그 소녀의 반응은요? 전혀 없었습니다. 미동도 없고. 네. 그리고 제가 포스터를 가져가서 제가 해달래지도 않은 제 사인을 해줍니다. 아주 진지하게 성심성의껏 제 사인을 해주고 앞에 붙여놨습니다. 예. 근데 예. 발레리나 소녀의 반응은요? 반응은 어땠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미동도 없고. 네. 그러고 나서 제가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는지 살짝 고개를 돌려주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조금 찡했어요. 조금 너가 나한테 마음을 열어주는구나. 그러고 나서 잘 자라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내가 말이 없었고 내가 정말 이 현실적으로는 가망도 없는 약속을 내가 왜 했을까라는 지연하고. 생각 때문에 머리 쥐가 나는 거예요. 예. 대회 당일날이 됐습니다. 이 경기장은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경기장이 실외 경기장이었어요. 그 되게 유명한 경기장이었어요. 하드한 경기장이고 얼음판도 하드해서 아시아전에 있는 선수들은 메달 따기가 아예 0%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된 경기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나갔더니 아니야 다를까 경기장에요 바람이 회오리가 나면서 막 쓰레기통이 막 달려다니고요 이렇게 서 있으면 쭉 밑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못하는 선수의 끼니까 저는 B그룹 1조부터 20조까지 있는데 저는 6조에 탑니다. 6조. 앞에서 제가 설명 잠깐 드리자면 1000m라는 종목이 그 한국 선수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덤비기 쉽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6조에서 시합을 한다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참가하는 데의 경험? 예, 왜냐하면은 뒤에서 4조에서 5조에 그 벌써 10명이잖아요. 그 선수들만으로도 자기네들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그치, 때문에 상위권 6조에서 타는 거는 맨 마지막에 타는 선수는 신경도 안 쓰죠 거의. 그런 상황에서 형이 시합을 한 거죠. 정말 최선을 끝까지 다하는 마음으로 해서 딱 탔는데 웬만큼 기록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만족을 했어요. 네. 그럼 그 6조면에 그동안 1등을 차지하셨어요? 그때까지 1등입니다. 예. 네. 네, 14초 정도 개인 베스트 기록이었습니다. 제 기록은. 그 바람 부는 데서. 근데 이제 제가 6조에 탔는데 10조까지 끝났는데 전광판에 내 기록이 탑에 있고 계속 제 밑으로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아싸 이거 봐. 아싸 이거 아, 아니겠지. 설마. 지금 규혁이가 말했던 것 같이 나머지 5조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 다 있거든요. 그렇죠. 네. 17조가 끝납니다. 네. 또 밑으로 깔립니다. 어떻게? 17조 이제 3조. 그러면 일단 4위는 확보죠. 7위까지 확보된 거죠. 7위까지. 7위까지. 네. 나머지 3조에서 2명씩 타니까. 2명씩 타니까. 19조까지 갑니다.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0,02, 0,03초로 제 밑으로 깔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단 그러면 마지막 20조를 두니까 동메달 확보. 동메달 확보. 제 생애 처음으로 세계 대회에서 동메달 확보한 겁니다. 마지막 조. Go to the start. 준비 구령이 나옵니다. 스타터부터. 레디. 빵. 출발합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죠. 아, 지금 보는 것
200m 통과 기록. 야, 지금 우리도.